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196쪽. 자, 여러 가지 비교 형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교 구문의 바꿔 쓰기부터 나와요. 자, 함께 보시죠. 자, 기본 예문 9번입니다.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자, 이런 뜻인데요. The highest mountain. 자, 이 부분을 보면 형용사의 최상급 highest가 쓰인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최상급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가 붙어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상급을 이용한 이 문장을 동등 비교 즉 as as를 이용해서 바꿔보죠. No mountain in the world is as high as Mount Everest. No other mountain in the world is as high as Mount Everest. No other mountain in the world. 자, 여기 아더는 생략해도 되죠.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산도 뭐마지 않다. is as high as Mount Everest. 에버레스트 산만큼 높지 않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 에버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런 최상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부정 주어 no other mountain. 그다음에 as가 나오고 형용사 원급 high 그리고 as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인 Mount Everest 이렇게 되었죠. 자 이때 형용사의 원급을 A라고 하고 비교 대상을 B라고 한다면 B만큼 A한 것은 없다. 자 이런 말로 결국 B가 가장 A하다 이런 식으로 최상급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자 다음 이번에는 비교급 대응을 써서 바꿔보죠. No mountain in the world is higher than Mount Everest. No other mountain in the world Is higher than Mount Everest. No other mountain in the world. 세계의 다른 어떤 산도 뭐뭐가 아니다. Is higher than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결국 이 문장도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자 이런 뜻으로 최상급의 의미가 되죠. 자 문장 구조를 보면 부정주어 no other mountain. 그 다음에 비교급 higher than이 나오고. 단 비교 대상 Mount Everest 이렇게 되었죠. 자 이때 비교급을 A, 비교 대상을 B라고 하면 B보다 A한 것은 없다. 즉 B가 가장 A하다. 이런 최상급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이번에는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 명사 이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Mount Everest is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 in the world.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은 is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 in the world. 세계에 어떤 다른 산보다 더 높다. 이런 말이죠. 자, 결국 이 말도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의 모든 산 중에서 가장 높다. 이런 최상급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어 플러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가 되면 자, 이때 주어를 B, 비교급을 A, 단수명사를 C라고 한다면 B는 어떤 다른 C보다 더 A하다. 즉, B가 가장 A하다. 자, 이런 말로 최상급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을 보죠. 자, 해석은 간단하죠.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 의 모든 산들 중에서 가장 높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 플러스 최상급 of all 또는 of all the 그 다음에 복수 명사하면 자, 이때 주어를 B, 최상급을 A, 그리고 복수명사를 C라고 한다면 B는 모든 C 중에서 가장 A하다. 자, 이런 의미로 역시 최상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최상급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더 정리하고 넘어가죠. No mountain in the world is as high as Mount Everest. No other mountain in the world is as high as Mount Everest. No mountain in the world is higher than Mount Everest. No other mountain in the world is higher than Mount Everest. Mount Everest is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 in the world.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of all mountains in the world.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of all the mountains in the world. 자, 다음으로 주의할 여러 가지 비교 형식을 보겠습니다. 자, 기본 예문 10번의 동그라미 1번을 보시죠. His father is not as old as he looks. 자, not as old as he looks를 보세요. not as A as B는 B만큼 A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His father is not as old as he looks. 그의 아버지는 보이는 것만큼 나이가 많지는 않다. 다시 말해 그의 아버지는 겉보기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not as A as B는 less A than B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한번 바꿔 보죠. His father is less old than he looks. 자, 해석하면 그의 아버지는 겉보기보다 덜 나이 들었다. 즉, 그의 아버지는 겉보기만큼 늙지 않았다. 결국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앞에 문장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He is as tall as any student in his class. As a as any 플러스 단수 명사는 자 단수 명사를 b라고 한다면 어느 b에게도 못지않게 a한 즉 가장 a한 b 이런 의미로 최상급의 의미가 됩니다. 자 anyd에 반드시 단수 명사가 온다는 거꼭 주의를 해야겠어요. 자 해석해 보면 그는 그의 반에서 어느 학생 못지않게 키가 크다. 즉, 그는 그의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이다. 이런 의미로 최상급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문장을 최상급의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He is the 자, 여기에 ever는 이제까지 이런 뜻이니까 해석해 보면 이것은 이제까지 그에게 일어났던. 어느 사건 못지않게 이상한 사건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as a, as ever plus 동사의 과거형은 자, 이때 동사의 과거형을 b라고 한다면 비한 적이 있는 어떠한 것 혹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못지않게 a 한 자, 이런 뜻으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죠. 자, 이때 문맥상 as ever 이하가 as has ever happened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용적으로 과거형을 씁니다. 자, 물론 현재 완료를 써도 틀린 것은 아니죠. 자, 어쨌든 최상급의 의미니까 앞에서 배운 최상급의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This is the most strange event that has ever happened to him. This is the most strange event that ever happened to him.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짚어보고 넘어가죠. 함께 보시죠. Ever 뒤에 동사가 나오지 않으면 변함없이, 여전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자습서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He works as hard as ever. 자, 보면 everdy의 동사가 없죠? 자, everdy의 동사가 오지 않으면 변함없이, 여전히,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He ran away as fast as possible. 자, As fast as p o s s i b l e 을 보세요. As one 급 as possible은 될수 있는 한 뭐뭐한, 혹은 될수 있는 한 뭐뭐하게 자 이런 뜻으로 as one 급 as one can 이렇게 바을수 있습니다. 자 이때 one은 주어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runaway는 도망가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될수 있는 한 빨리 도망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as one 급 as possible은 as one 급 as one can 이렇게 바을수 있다 했으니까 바꿔보죠. He ran away as fast as he could. 자, he could를 보세요. 주어가 he니까 he를 써준 것이고, 과거니까 시제일치에 따라서 can이 아니고 could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4번을 보시죠. As rust eats iron, so care eats the heart. As 뭐뭐, mama, so 뭐는 뭐뭐 mama 하듯이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우리 구장 접속사 편에서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로스트는 철이 산화되어 생긴 녹 이런 뜻이고요. 케어는 근심이란 뜻이니까 녹이 새를 좀 먹듯이 근심은 마음을 좀 먹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유명한 격언이죠. 근심을 마음에 쌓아두면 그만큼 더큰 근심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생활해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에서 dso는 없어도 문법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격언이니까 그냥 그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5번을 보시죠. She is as kind as can be. 자, as kind as can be를 보세요. as 형용사의 원급, 그리고 as can be가 나오는데요. 자, 더할 나위 없이 뭐뭐한, 즉, 매우 뭐뭐한 이런 의미의 관용표현이니까 as kind as can be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한 이런 말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보면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다. 즉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no more than, no less than, not more than, not less than을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형태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자,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그 의미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no more than이 들어간 잡서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has no more than ten books. 자, no more tha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단지, 겨우. 자, 이런 뜻으로 only와 뜻이 같으니까. She has no more than ten books. 그녀는 겨우 열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no less than을 보죠. 자, 마찬가지로 잣사의 문입니다. She has no less than ten books. No less than의 동그라미. No less than은 뭐, 뭐씩이나 많이. 자, 이런 말로 as many as 혹은 as much as. 자, 이것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she has no less than ten books 는 she has as many as ten books. 즉, 그녀는 열 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책을 열 권씩이나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no more than과 no less than. 확실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No more than은 아주 적다는 느낌, No less than은 아주 많다는 느낌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엔 not more than과 not less than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계속해서 잣서 예문입니다. She has not more than ten books. 자, not more than이 동그라미 치세요. 기껏해야, 많아야. 자, 이런 말로 at most와 같은 말이니까 she has not more than ten books. 그녀는 기껏해야 열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즉, 그녀는 많아야 열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not less than 을 살펴보죠. not more than 과 의미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구분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습서 의문을 보시죠. She has not less than books. Not less than 의 동그라미, not less than 은 적어도. 자, 이런 의미로 at least 와 뜻이 같죠. 자, 그래서 She has not less than 10 books. 그녀는 적어도 10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not more than은 적다는 느낌, not less than은 많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no more than, no less than, not more than, not less than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이해가 잘 가세요? 조금 복잡하죠? 자 따라서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그 근본 의미를 이해하면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보죠. 자 그냥 간단히 부정어 플러스 모어 때는 적다는 느낌인데, 앞에 '노'가 붙으면 아주 적다, 즉 '온'이의 뜻이 되고, 나시 붙으면 그냥 적다, 즉 기껏해야, 그래서 'at most'의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부정어 플러스 레스 때는 많다는 느낌인데, 앞에 '노'가 붙으면 아주 많다. 즉 as many as 혹은 as much as 이런 뜻이 되고 앞에 not이 붙으면 그냥 많다 즉 at least 적어도 이런 뜻이 된다고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no more than은 only, no less than은 as many as 혹은 as much as 이렇게 바꿀 수 있고 not more than은 at most, not less than은 at least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아직도 잘안 가시면 방금 제가 한 설명들을 예문을 보면서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7번으로 가시죠. A w h a l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No more a than b 혹은 not a anymore than b는 a가 아닌 것은 b 아닌 것과 같다. 혹은 b와 마찬가지로 a가 아니다. 자, 이런 말로 대내 양쪽을 부정하는 양자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문은 사실이 아닌 것을 내니의 예를 yeah, 내세워서 주어가 A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죠. 자, 해석을 해보면, whale은 고래니까, a whale is no more a fish.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than a horse is.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 즉, 고래는 말과 마찬가지로 물고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말이 물고기가 아니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내세워서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자 여기선 a horse is 다음에 a fish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not, a whale is not a fish any more than을 써서 바꿔보죠. 자 이번 문장은 기본 예문 동그라미 8번입니다. No less A 는 no more A 의 반대구문으로. A인 것은 B인 것과 마찬가지다. 즉, B와 마찬가지로 A이다. 자, 이런 뜻으로 양자 긍정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말로 as A as B가 있죠. 자, 해석해 보면, She's no less beautiful than her sisters. 그녀가 아름다운 것은 그녀의 언니들이 아름다운 것과 같다. 즉, 그녀는 그녀의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답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as a as b로 바꿔보죠. She is as beautiful as her sisters. She is not less beautiful than her sisters. 자, 여기 not less than은 less than을 부정한 것이니까 그녀는 그녀의 언니들보다 덜 예쁜 것은 아니다. 즉, 적어도 같은 정도로 예쁘던지 더 예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즉, she is at least as beautiful as her sisters. 그녀는 적어도 자기 언니들만큼 예쁘다. 혹은 She is perhaps more beautiful than her sisters. 그녀는 아마도 자기 언니들보다 더 예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지금까지 no less than과 not less than을 구분해 봤는데요. 자, 어쨌든, 그녀는 자기 언니들만큼 예쁘다. 또는 자기 언니들 못지않게 예쁘다. 이런 뜻이니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혼용해서 써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not less than이 나온 김에 not more than이 쓰인 예문도 함께 보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He is not more diligent than you. 자, 여기 not more than은 more than이 부정이니까 그는 너보다 더 부지런하지는 않다. 즉, 기껏해야 너 정도로 부지런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예문 동그라미 9번으로 가시죠. He is not taller than you. Not taller than you를 보면 not 비교급 a than b 이런 형식으로 쓰였죠. 비교급 than이 not으로 부정된 것이니까 b보다 더 a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보다 더 크지 않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엔 no 비교급 than을 보죠. He is no taller than you. 자 no 비교급 than은 not 대신에 no를 쓴 것이니까. not 비교급 댄보다 부정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보다 결코 키가 크지 않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도 너처럼 키가 작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10번을 보겠습니다. He can speak French still more English. He can speak French much more English. Still more, 혹은 much more 하면 긍정문 다음에 쓰여서 하물며 뭐뭐 자 이런 뜻이니까 he can speak French. 그는 불어를 할수 있다. Still more English. 혹은 much more English. 하물며 영어는 더욱 그렇다. 정리해 보면 그는 불어를 할수 있는데 하물며 영어는 더욱 잘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till less 혹은 much less가 들어간 문장을 보죠. 조디 he cannot speak English. still less French. he cannot speak English. Much less French Still less 혹은 Much less는 부정문 다음에 쓰여서 하물며, 뭐뭐는 더욱 않다, 없다 이런 뜻이 되죠? He cannot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못한다. Still less French 혹은 Much less French. 불어는 더욱 못한다. 정리해 보면 그는 영어를 못하는데 하물며, 불어는 더욱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11번입니다. The higher we went up, the colder it became 더 higher 그리고 더 colder를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앞에 비교급을 a라고 하고 뒤에 비교급을 b라고 하면 a 하면 할수록 그만큼 비하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앞에서 해석 연습할 때 많이 나왔었죠. 자, 해석해 보면 the higher we went up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the colder it became 그만큼 더 추워졌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더 추워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덜을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원래 비교급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데 특별히 정관사 덜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12번을 보시죠. It is the more expensive of the two. 더 비교급 of the two가 나오면 둘 중에서 더뭐뭐한 이런 뜻이니까 그것이 둘 중에서 더 비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of the two가 나와서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가 쓰였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죠. I like him all the better for his faults. 자, all the better for를 보세요. all the 비교급 다음에 for, because as 같이 이유를 나타내는 구 또는 저려올 경우에는 뭐 때문에 더욱 그러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I like him all the better. 나는 그를 더욱더 좋아한다. 자, 왜 좋아하죠? For his fault. 그의 결점 때문에. 즉, 나는 그가 결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의 대상이 생략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본 예문 동그라미 13번이에요. 해석해 보면, 나는 지금보다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have never been을 보면 현재 완료가 쓰였죠? 현재 완료 자체가 현재를 포함하는 것이니까 비교의 대상은 현재가 되겠습니다. 즉, 제일 뒤에 then now가 생략된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럼 then now를 넣어서 확인해 보죠. I have never been happier than now. 해석해 보면 나는 지금보다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처럼 비교의 대상을 밝히지 않아도 문맥상 알수 있는 경우에는 then 이하를 생략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n now를 생략하면 I have never been happie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죠. Nothing can be simpler. 자 해석은 간단하죠. 무엇도 더 간단할 수 없다. 즉이 이상 간단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최상급의 뜻이죠. 자이 문장은 뒤에 then this가 생략된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Nothing can be simpler than this. 자, 이번에는 동일인의 성질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예문 동그라미 14번이에요. She is more shy than unsociable. 자, unsociable은 비사교적인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비사교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줍음이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more shy than unsociable. 자, 이 부분을 보세요. 같은 사람의 성질 비교 혹은 같은 사물의 성질을 비교할 때는 more p l u 형용사의 원급, then, 그리고 형용사의 원급, 이런 형태를 씁니다. 즉, 앞에 형용사를 a, 뒤에 형용사를 b라고 하면, b라기보다는 오히려 a,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의 more는, 좀 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자, 이런 뜻을 지닌, r a t e r 의 의미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she is shy, rather than unsociable,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틴계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틴계 형용사 하니까, 와, 정말 어려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리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같이 기본형은 동그라미 15번을 보죠. He he 자, is superior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uperior는 뒤에 the den이 아니고 전사 t o 를 수반해서 be superior to 이런 형식으로 뭐뭐보다 우수하다, 뭐뭐보다 낫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비교급의 문장에서는 전부 다데이 들어갔는데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 투가 쓰였죠. 자, 이렇게 데이 아니고 전치사 투를 쓰는 라틴계 형용사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오알로 끝나는 라틴어에서 온 형용사는 그 자체가 비교급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뒤에 비교 대상이 올 때는 then 대신에 전사 to를 사용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들을 잣사를 통해서 살펴보죠. 조디? superior, inferior, senior, junior, prior. superior 우수한, 보다 나은, inferior 열등한, 보다 못한, senior 선위의, 연상의, junior 손아래의, 연하의 이런 뜻이죠. prior 이전의 혹은 앞선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형용사들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자체가 비교급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이나 모 알을 붙인 비교급의 형태가 쓰일 수가 없죠. 그리고 뒤에 비교 대상이 나올 때 n 이 아니라 전치사 투를 쓴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nferior than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것이죠. inferior 투 이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용사들은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아주 좋습니다. be superior to, 뭐뭐보다 우수하다, be inferior to, 뭐뭐보다 열등하다, 뭐뭐보다 못하다, be senior to, 뭐뭐보다 연상이다, be junior to, 뭐뭐보다 연하이다, be prior to, 뭐뭐보다 이전이다, 뭐뭐보다 앞서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수거처럼 외우면 되겠어요. 자,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16번으로 가죠. The voice became fainter and fainter. fainter and fainter를 보세요. 같은 의미를 지닌 비교급이 연달아 두번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비교급 and 비교급. 자, 이런 식으로 비교급이 연달아 나올 경우에는 점점 더 머머한, 더욱더 머머한 이런 뜻으로 그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t's getting colder and colder. 해석은 너무 간단하죠?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으로 기본 예문 동그라미 17번으로 갑니다.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Last는 마지막. 자, 이런 뜻이니까 일단 해석해 보면 그는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다. 자, 이런 어색한 말이 되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거짓말 잘하는 순서대로 줄을 세워본다면 그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설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 the last는 the most unlikely. 즉, 가장 뭐뭐 할것 같지 않은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을 the most unlikely를 이용해서 바꿔보죠. He is the most unlikely man to tell a lie. The wisest man cannot know everything. 자, 이 문장은 The wisest man. 자, 이 부분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최상급이고 Not everything은 부분부정이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다. 자, 이런 이상한 번역이 되죠? 자, 이 문장의 뜻은 최상급 The wisest man의 양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최상급인 the wisest man의 양보의 의미, 즉, 뭐뭐조차도 이런 의미를 지니는 e 분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앞에 e 분을 넣어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Even the wisest man cannot know everything. 자, 이제 최상급 앞에 정관사 덜를 붙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살펴보죠. 기본 예문, 동그라미 19번이에요. She is happiest when she is alone. 해석은 아주 간단하죠? 그 여자는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인데요. 좀 이상하죠? 정관사 더가 최상급 해피스트 앞에 붙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가 되는데요. 이처럼 형용사의 최상급이라도 동일물 혹은 동일인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장의 보호로 쓰인 경우에는 최상급이라도 덜을 쓰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뜻이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여자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최상급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그 여자 자체 내에서 최상급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최상급 앞에 정관사 덜을 쓰지 않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She is the happiest of us all. 해석해 보면, 그 여자는 우리들 모두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문장과 앞 문장의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최상급 앞에 정관사 더가 왔죠? 자, 이처럼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대상, 즉,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물과 비교할 경우에는 최상급 앞에 정관사 더를 꼭 붙여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지막 기본 예문, 동그라미 20번을 보시죠. This is a most interesting book to me. 자, a most의 동그라미. A most는 최상급의 의미가 아니고, a very, 즉, 아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이것은 나에게 아주 재미있는 책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most가 아니에요. almost죠. 자,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almost에서 most는 최상급의 의미가 아니고, very 이런 뜻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most가 들어간 설명 예를 살펴보시죠. most people. 자, 해석은 간단하죠.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자, 이처럼 most가 관사 없이 most 뭐뭐. 자, 이렇게 쓰이게 되면 almost all과 같은 뜻으로 대부분의 뭐뭐 이런 뜻이 됩니다.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설명 예를 볼 차례입니다. 함께 보시죠. the most diligent boy. 자 최상급이 나왔죠 가장 부지런한 소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처럼 더모스트 형용사 이런 형식이 되면 가장 뭐뭐한 이런 최상급의 뜻이 돼요 자 앞에 얘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양이 많았는데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제가 수업을 마무리 지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복습은 하루가 가기 전에 다음 시간 예습은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